네, 오늘은 뱅에돔 제로체비에서도 쓰이고 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전차 매듭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드시고요. 이두 개의 원줄과 목줄을 안을 통과해 가지고 돌려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해도 결절 강도, 그러니까 서로 당겼을 때그 끈이 묶인 곳에서 낚싯줄이 묶인 곳에서 끊어지는 그 결절 강도가 낮아질 수 있고요. 한 4번에서 5번이 가장 적절했습니다. 4번 정도, 5번 감아서 한쪽을 이렇게 일단은 감아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쪽도 잡으셔서 두 개의 줄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감았습니다. 그리고 줄을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손에 침을 묻혀서 이렇게 묻히셔도 되고, 입에 넣어서 침을 좀 묻혀주는 게 좋고요. 이 전차 매듭은 보시다시피 정말 전차처럼 양쪽으로 쭉 달려옵니다. 보이시나요? 쭉 달려와서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거고요. 끝에 줄까지는 그대로 당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까지 와서는 줄을 좀 당겨주시는데, 이 형광색이 목줄입니다. 목줄을 먼저 양쪽을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원줄이, 두꺼운 원줄을 나중에 당기는 방식으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전차 매듭을 했고요. 이렇게 조여주시면 되고요. 끊어주시는 거는 전차 매듭은 양쪽으로 점점 조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짧게 잘라도 절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르시면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게 전차 매듭입니다. 오늘은 전차 매듭을 한번 시연해 봤습니다. 전차 매듭에 이어서 팔자 돌리기 직결 매듭을 한번 해볼 텐데요. 간단합니다. 전차 매듭도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돌리고, 네다섯 번 돌리고, 또 이쪽을 네다섯 번 돌린 다음에 이렇게 조여줬다면, 팔자 매듭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거나, 또는 뭐 간단하게 하는 매듭인데요. 정말 쉽습니다. 빠르고. 한번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두 줄을 잡아서.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분홍색 줄이 원줄이고요. 이 형광색 줄이 목줄입니다. 그러면 원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요. 원을. 자, 만드신 다음에 꽈줍니다. 이것도 한 네다섯 번 정도 꽈주고요. 그리고 꽈준 데다가 이두개 줄을 뽑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팔자 보이시나요? 팔자. 자, 팔자 매듭이 되고요. 그리고 팔자 매듭에서 그대로 이렇게 잠겨지면 이것도 직결 매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전차 매듭이 더 결절 강도가 강하냐, 또는 팔자형 직결 매듭이 더 강하냐 하는데, 그거는 뭐 원줄이나 목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팔자 매듭이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양쪽을 잘라주시면 강한 직결 매듭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직결 매듭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또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전차 매듭과 팔자 돌리기 직결 매듭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